저녁에 두 건 대출 그 도서관에서 대출한 거를 반납했습니다. 대출이 아니라 대여죠. 예, 대여. 책을 대여했습니다. 그리고 책을 반납했습니다. 돈을 대출한 게 아니에요. 도서관에서는 돈을 대출해 주지 않아요. 이 상식적인 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좀 이상하죠. 집에 와서 아주 오래전 컨텐츠가 검색이 돼서 한번 봤습니다. 패밀리맨이라는 컨텐츠예요. 가지마라고 했다가 갔는데 또 이번에는 반대로 가지마 했다가 만나는 얘기. 그 사이 상대는 어마어마하게 성공하고 니콜 키드만이 나온 영화네요. 넷플릭스에 2000년도에 올라온 영화인데 아마 내 주변에 보였던 사람들이 이런 걸 한 게 아닌가. 여기 여자 주인공이 케이크예요. 케이크인가? 오늘 부동산 공인중개사, 예, 하남 쪽에 공인중개사 부동산을 갔다가 충전을 하고 그리고 스타필드를 갔습니다. 예. 찜질방을 갔다 갈까 어쩔까 하다가 우선 오늘은 케이크 하나를 먹었어요. 커피는 기다리는 중입니다. 요즘에는 별게 다 영수증이 나오게 돼 있네요. 한국도로공사 교통카드로 결제했는데 영수증이 나오네요. 나머지 하나 도서 이미 다 봤기 때문에 빨리 반납을 하자 그래서 그 사무실에 있는 것 같아 그 카페에 있는 것 같아서 가서 얼른 찾아가다가 반납을 했습니다. 예. 이키에 관한 책은 이미 다 봤거든요. 예, 오래전에. 그런데 이것도 도서 대여한 거 반납이 영수증이 나와요. 참 세상이 좋아졌죠? 예. 오늘 유토피아라는 단어가 몇번 보였어요. 그래서 유토피아에 대한 단어가 있는 책을 하나 빌려봤습니다. 도서관에서 대여한 거예요. 예, 돈을 대출한 게 아니죠. 아, 이거는 아까 스타필드 갔을 때 이것저것 구매한 영수증입니다. 찜질방 비용이요. 주로 이런 거죠. 예, 아까 충전한 내용도 있네요. 영수증이. 저 같은 사람한테 가장 중요한 건 구매내역이더라고요. 구매내역이 있으면 제3자,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말을 못 붙이더라고요. 돈 자랑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영수증이 있어야 그들이 사기를 치지 못해요. 오늘 집에 돌아오는 길에 사랑과 우정 사이 이 노래가 얼마 전부터 계속 떠올라서 검색해보니까 이 멜로망스라는 가수가 불렀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한번 이 멜로망스 노래를 한때 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이 사랑과 우정 사이는 굉장히 유명한 노래잖아요. 근데 내가 제일 처음 들었던 건 고등학교 때 반 친구 같은 반 학생이 교단에 서서 무슨 노래를 부르겠다 하면서 부른 게 이 노래였어요. 그때가 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노래를 부른 건 아니고 그냥 이 노래 좋다 그러면서 그 어떤 여학생이 부르는 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죠. 그 전이었나 그 후였나 경기여고에 무슨 연예인 한 명이 놀러 왔었어요. 여자 고등학교다 보니까 학교가 굉장히 난리 났던 적이 있었던 것 같네요. 기억이 나네요. 저는 그때 학교에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이 노래는 그 친구가 부른 걸 처음으로 들었고 지금 검색해보니 피노키오라는 가수 그룹이 불렀네요. 저는 이 노래를 검색하게 된 건 멜로망스가 들어서 검색하게 된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 머리를 쓸어 올리는 이라는 가사가 오늘 집에 오다가 생각나서 한번 들어봤습니다. 아니 여러 번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피노키오의 동영상도 들어봤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멜로망스의 노래 음색이 더 좋네요. 며칠 전 마트 갔다가 산 와인 예, 먹었습니다. 먹고 있습니다.